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벌써부터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공천 잡음으로 홍역을 알았던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본선 경쟁을 앞두고 공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한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7월 당원 4천 명을 불법 모집했다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공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권리당원 모집 경쟁을 해서 권리당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 판단 속에 권리당원 모집을 했던 거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 고위공직자 출신 등 입후보 예정자들의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기존 당원들과 갈등을 빚는 등 조기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공천 잡음으로 호경을 날았던 민주당은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공천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때 어느 정당보다도 깨끗하고 그리고 바른 정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도당이 공동기구를 구성해 공천 과정 전반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지만 잡음 없는 공천을 진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 민주당 입장에서 공천 관리를 매끄럽게 잘 하는 것이 승기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리한 제형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의 성적표는 공천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